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 이전을 위해 땅 매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장 이전이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지원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생활 폐기물 운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기술 동향을 한눈에 볼수 있는 국제 인공지능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가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한 징용 피해자가 한명더 늘었습니다. 얼마 전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가 이를 수용한 건데요. 일부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의사표현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 1년 전만 해도 이춘식 할아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 내가 일본 가서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다가 떠받친다는 건안 되는 말이지. 그런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 할아버지 측이 배상금과 지원 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족들은 올해로 104살인 이춘식 할아버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투병 중인 이 할아버지가 의사 결정을 전혀 할수 없는 위독한 상태라는 겁니다. 현재 행재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곧 누가 선행을 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정부가 일부 자녀들을 위해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 법정 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일부 자녀들을 회유해서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최근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까지 배상금을 받으면서 피해자들 15명 중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인 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약한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쾌청한 하늘 마주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보시면 곡성과 구리, 보성에서 모두 300m 미만의 가시거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근처 지날 때 짙은 안개가 예상돼서요.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부에 20에서 60mm, 광주와 전남 북부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고요. 전남 남해안 등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강풍이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1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3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 이전을 위해 땅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이전이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예정지입니다.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빅그린 산단으로 산업단지 기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이 땅을 사기로 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면적은 50만 제곱미터, 대금은 1,160억여 원으로 2029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첫 단추는 끼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공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1조 2천억 원. 현재 광주공장 땅의 용도를 주거나 상업용지로 바꾼 뒤 팔아서 충당해야 하는데 우선은 용도 변경부터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원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장을 한평으로 이전한다고 믿을 만한 단계가 됐을 때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착공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저희들이 그 후속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광주공장 땅을 개발할 투자자 찾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당초 이 땅을 개발하기로 했던 미래에셋 컨소시엄도 사업을 포기하고 손을 떼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고 공장 이전 자금이 어느 정도 조달돼야 비로소 행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나무 밑에서 초등학생이 걸어 나오고 쓰레기 수거 차량이 옆도로를 지나 인도 위로 올라갑니다. 차량은 잠깐 멈춰 서자마자 곧바로 후진해 차량 뒤쪽에서 걸어오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단지로 들어선 지 1분도 안 돼 발생한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숨졌습니다. 늦게 날아서 저렁 떨고 하죠. 말도 못 예쁘죠. 그 설날 어디에야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곳에서 후진하던 쓰레기차에 부딪힌 초등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민간 재활용품 수거업체 차량으로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향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49살 운전자 양모 씨는 차량 뒤쪽에서 접근하던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수거 차량에는 동승자 없이 운전자 혼자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구청 등에서 생활 폐기물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명이 한 조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블랙박스 그 화면이 나오는데 백미러를 봤다고 그렇고 저 못 봤다고.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를 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전남의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수업 중 여성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학교 측에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교는 교실 바닥에 놓인 휴대전화를 한 교사가 발견하면서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영상 유출 여부 등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사건의 피해자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순천시 50대 사무관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무관은 지난달 말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했고 해당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급 경찰관도 유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경찰은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경찰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AI 실증도시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 지역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이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글로벌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잔디 위에서 로봇 한 대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AI 기술을 통해서 지도를 그리고 경로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해 첨단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제초 작업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광주의 패밀리랜드를 포함해서 그 공원들도 많고 그 골프장도 많아서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향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문서 속에서 답을 찾아주는 챗봇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장에서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광주 AI 유치 기업들 분들이 알려주고 그런 걸 통해서 되게 많은 기업과 기관
그리고 또 해외 바이어들과 연계를 통해서 되게 많은 기회를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거나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기술을 서로 선보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글로벌 인공지능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 2024에서는 지역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시연과 AI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일찌감치 인공지능을 지역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운 광주시.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가동을 시작했고, 지난 4년 동안 223곳의 AI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그중 124곳을 지역에 유치했습니다. 애써 유치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도록 지역에서 보유 기술을 시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2단계 고도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지역 기업과 시민의 일상에서 AI가 자리 잡는 모두의 AI 대표 도시로 레벨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광주의 또 정보통신부의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예타 면제를 약속한 만큼 광주시는 조속한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국회 도서관 분관을 광주에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도서관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충청, 영남과 달리 호남에는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이 없다며 국회 도서관 분관을 광주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도서관 광주 분관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지식의 중심축으로 역할해야 하며 전시와 공연 등이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2024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축제 장소를 옮긴 만큼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특히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행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불꽃 바다에서 미래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지난해 20만 명의 관람객이 운집했던 이순신 광장에서 처음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여수시와 축제위원회는 장소 변경과 함께 대형 불꽃과 새로운 콘텐츠로 축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엑스포의 상징인 주제관을 활용해 달라진 불꽃쇼를 연출하고 드론 라이트쇼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식전 식후에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흥을 돋우고 특히 식후 공연은 귀가 분산 대책으로도 활용됩니다. 불꽃놀이 외에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향후 환경 친화적인 불꽃놀이 기법을 도입하여 소음과 대기 오염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특히 박람회장 기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네 곳의 관람존을 만들어 관람객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신경을 더 썼습니다. 또 원활한 교통과 주차를 위해 스카이타워에서 만덕동 주민센터까지 일부 도로를 축제 시간에만 통제하고 행사장 주변 10여 곳에 3천 대 규모의 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축제 장소 변경에 반대했던 원도심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도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인 23년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를 평가한 결과 관람객이 약 18만 2천여 명으로 총 지출 금액이 약 107억 여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수의 방문객들이 오실 걸로 예상됨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밤바다 불꽃축제가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함께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축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생태관광 명소인 광주호 호수생태원이 광주시의 첫 번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광주시는 호수생태원이 지방정원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됐다며 기존의 연평균 방문객 30만 명을 넘어서는 관광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원으로 규모 10만 제곱미터 이상 등 관련법에 제시된 기준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목포시와 관련된 민원이 전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주차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대부분으로 목포 지역의 취약한 주차 환경과 교통 질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신강화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지역 민원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목포시 민원실. 하루 평균 170건, 올 들어 지금까지 5만 678건의 각종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같은 기간 순천시 4만 건, 여수시 3만 9천 건, 광양시 2만 3천 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민원 접수 전남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목포시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로 지난해는 6만 건을 넘겼고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412%나 증가한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니 불법 주정차를 중심으로 장소 위주의 교통 민원이 87%에 달했습니다. 2년 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신고 정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증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교통 지도가 계도 위주로 낮춰진 것도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민원이 급증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단속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통한 단속 건수는 통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적습니다. 목포시는 주차장 면적이 절대 부족하고 상가에서의 민원 등 강력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단속 건수보다는 저희가 이제 계도 위주이기 때문에 단속은 좀 적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안전신문고로 접수돼서 행안부로 올라가는 그런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목포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정차 위반 민원이 급증한 곳에는 공영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4제곱킬로미터의 비좁은 도시 면적에 10만 4,500대의 차량이 등록된 목포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2024 KBO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한 반면 삼성 라이온즈는 1승 4패라는 성적과 함께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죠. 우승 문턱을 오르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가을 야구에 진출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첫 포스트 시즌 승리와 한국 시리즈 무대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기며 마무리하고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서권 기자가 뜨거웠던 삼성의 가을을 돌아봤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을 끝으로 2024 시즌을 마무리한 삼성. 광주 원정에서 상대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을 지켜봐야 하는 아쉬움도 남았지만 이번 시즌 삼성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시작 때부터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하위권으로 이제 분류돼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1년 동안 정말 이제 악착같이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솔직히 준우승이 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계기를 삼아서 내년에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시즌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규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삼성.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꿈꿨던 사자들의 간절함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21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한국 시리즈 진출에 뭐 그것보다도 이제 올라가서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제 선수끼리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에서 만난 상대는 시즌 내내 삼성을 괴롭혔던 리그 1위 기아. 투수진 공백으로 시작한 가을 무대. 주장 구자욱의 부상이 더해져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최대한 화이팅을 많이 내고 팀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게 뭐 동료들을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오늘 불어넣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라팍 첫 한국 시리즈였던 3차전에서 홈 승리로 짜릿함도 맛봤지만 이번 도전은 여기까지. 삼성은 이번 시즌의 약점을 발판으로 2025년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정부가 29조 원대 세수 결손을 또다시 지방에 주기로 했던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메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부 재원이 삭감되면서 지방 재정에 누적되는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김하연 기자입니다.
올해 29조가 넘는 세수 결손에 직면한 정부는 결국 지방의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23조 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도 6조 5천억 원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세수 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9.7조 원 수준입니다만 금년에는 3.2조 원을 교부하고 6.5조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이미 올해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한 상황. 수입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재원이 갑작스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전북자치도 자체로만 올해 379억 원, 14개 시군을 합하면 2천억 가까이 감액이 확정됐고 전북교육청도 2,187억 원이 한꺼번에 삭감됐습니다. 당장 일부 사업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각종 기금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잉여금이 좀 줄어드는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지방 재정의 체력 자체가 갈수록 좀 약해진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유독 지역으로 갈 예산을 콕 집어 줄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 3천억 원이 잘려나갔고 지방채를 인수하는 데 들어갈 돈도 2조 6천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부쩍 늘어난 지방채는 교부금이 줄면서 지방정부가 어쩔 수 없이 발행했던 채권입니다. 중앙정부가 감세를 해서 생긴 세수 결손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덤탱이를 씌우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온 윤석열 정부. 그러나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재정 운용에 있어서 오히려 지방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신체 검사 서류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근로계약 당시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계약 종료 3개월을 앞둔 시점에 통보를 받았다면 더욱 황당할 텐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공단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해 12월이면 1년을 채우고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로기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에서 이틀 모자란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작년 12월 26일 합격 통보를 받고 29일까지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는데 27일 진행한 신체검사 결과 재검이 필요해 1월 2일에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애초 공지와 달리 1월 1일이 아닌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공단은 이렇게 부족해진 근로기간 이틀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 애초에 이 과정이 너무 타이트했고 저처럼 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공고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 재검 받으면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게 됩니다. 김 씨가 가장 억울한 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걸 안내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9월 27일 날에 퇴직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루 이틀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공단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연은 안타깝지만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어 구제도 어렵다는 겁니다. 공단의 채용 담당자는 계약 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근로가 시작된 것은 1월 3일인 만큼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고 근로기간을 며칠이라도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모집 공고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다시 채용하려다 보니 서류 제출 기간이 촉박해졌지만 규정에 따른 최소 공고 기한 등을 지키려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어제만큼이나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만 오늘도 이른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보시면 구리의 가시거리 무려 140m까지 좁혀져 있고요. 곡성도 300m 안팎, 보성은 500m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근처 지날 때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 20에서 60mm,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8도, 구리의 9도 안팎으로 한 자릿수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23도 안팎으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비가 지난 다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미리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